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발하면서 성 베텐부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각 교단별로 크게 붕하여 전 세계 선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일개 신부에 불과했지만 로마 가톨릭이 형식과 예식에 갇혀져 있어서 또 성베드로 성전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물질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갔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형식에 갇혀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로마 가톨릭을 일으켜 세워 종교를 일으킨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 종교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거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 예언이 기도 시간에 고쳐 일어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구걸하는 거지같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3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 부상자가 난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돼서 운전대를 잡으니까 대형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고 나서도 또 도박을 하느라고 그가 정신이 황폐해진 상태로 주저앉은 채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PC방에 가서 하루종일 게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파괴되어 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진짜로 심각한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마약 급속도로 퍼지는지 마약 중독에 빠진 수많은 이들이 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을 우리 기억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문제를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대나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같이 겉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발길을 멈춰섰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찬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힘이 맞고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을 때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자기들이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있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발을 멈추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 주먹에가 그를 쉬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나무도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라고 하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치료 한 바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다리시 전날 밤에 저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절망의 죄에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도박 중독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마약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각종 정신질환에 빠진 자여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고쳐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망에 처한 사람에 다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은과 금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졌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죄의 노예가 되고 때때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때때로 사회적인 인기 명예의 노예가 돼서 우리들이 마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제부터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우리 아들 우리 딸을 괴롭히는 허망한 사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저 문제 어려움만 당하면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 걷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처 절망에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닌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이 벌떡 일어서 뛰고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에서도 거지 못된 자가 일어나 뛰어 성전으로 걸어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은혜의 자리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그냥 성실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 뛰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의 일생이 찬양과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가난과 절망에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던 이러한 미문 앞에 안진병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를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차 큰 인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의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의 권세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니 혹스라고 하는 한 여성도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뉴욕주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자라날 때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서 자라났는데 글을 쓰는 재능이 있어서 기록을 보니까 14살 때부터 많은 시를 써서 신문 이런 데다 기고를 하고 그렇게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3살에 아주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기르며 무엇 하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37살 될 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나 주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시로 썼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가 1872년 6월인데요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I need every hour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지어서 자기가 다니는 그 침례교회, 베프티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 롤리 목사님에게 가져갔습니다. 롤리 목사님은
아주 그 당시 많은 찬송을 짓고 또 작사 작곡도 하고 은혜로 말씀하는 그 뉴욕 지역에 존경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가사를 바로 받고 나서 목사님도 감동되셔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후렴을 덧붙여서 찬송을 하나 만들고 곡을 붙였는데 그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디엘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 보험사역자가 이 곡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국 침례교 교회학교 전국대회를 할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찬송을 지은 지 16년 지난 후에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때 본인이 지은 찬송에 자기 마음을 얼마나 크게 위로를 했는지 10년 전 지은 찬송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처음에 왜 이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길에 깊게 드리우게 되었을 때에 나는 비로소 이 찬송가 속에 담겨 있었던 위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은혜로운 주님,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음성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 어떤 음성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만큼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 뒷부분은 그 롤리 목사님이 붙인 것입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him. 매 시간 매 순간 주님 필요합니다. Oh bless me now my savior. 주님 나를 복 내려 주옵소서. I come to thee.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작곡을 하여 불러서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혹스 여성도는 남편과 사별하고 30년을 넘게 살면서 편을 마음의 불안과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걷지 못해서 우리가 걷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준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절망의 찬자를 일으키고 주님의 치료사를 만방에 전하고 주님의 영을 온천들에는 주님의 자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6조에는 번역이 조금 의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좀 서외는 잠게 뿜어보다 날 사 기쁘고 기뻐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문제만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예수 잘 믿고 주님대로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절망과 저주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로 예배드리신 분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에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매 순간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신하는 분들이 이 결신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